인천시가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 녹색기후 포럼 출범식을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출범식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인천시는 인하대학교 인천발전연구원을 비롯해 환경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역량 있는 전문가 130여 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는데요. 위촉된 위원들은 기후변화 분과와 GCF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며 정책 개발을 위한 생생한 정보, 참신한 아이디어, 그리고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포럼 창립식 후에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세션을 구성한 국제 컨퍼런스가 펼쳐졌습니다. 컨퍼런스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GCF와 민간 부문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GCF 전망과 전략, 기후변화와 교육기관의 역할, 국제기구와 민간 부문의 협력 방안 등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인천 녹색기후 포럼이 앞으로 녹색기후기금 유치 도시로서 인천의 녹색기후 관련 정책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매년 11월 17일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어를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17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7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박노진 인천보호지청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애국과 재창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 임병호 광복회 인천시지부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약사를 보고했습니다. 또한 인천남고 학생이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에 감상문을 발표해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끝으로 인천시 남동구 여성합창단이 순국선열의 노래로 기념식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나라를 위해 목숨마저 아끼지 않았던 순국선열들의 크나큰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